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민 씨 모셨습니다. 네.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이한나 씨 모셨습니다.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과 교수님으로서 이제 이런 공포증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. 그리고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무대에서 공포증이 있나요? 어떠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. 근데 무대에 바로 올라가야 된다. 그러면은 조금 공포증이 오는 것 같아요. 몇 년 전에 어떤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페스티벌 측에서 초청을 한 사이코테라피스트가 있었어요. 이제 정신 심리 치료학자. 그 사람이 한 가지 솔루션을 줬던 게 저희가 항상 무대에 설 때 1인칭의 시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연주를 하면서 3인칭의 시점으로 생각을 해라. 그래서 나의 이제 정신을 이제 하늘로 보내가지고 내가 위에서 내 자신을 내려다보는,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한 존재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해봐라. 5년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려서 울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또 나가면은 또 망하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그 방법을 썼더니 좀 극복이 됐어요. 네.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아이디 몽몽님 이 말씀 드시고 네.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너무 옛날인가요? 근데 별로 차이 안 납니다.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로 안 나 보이죠? 아니, 예종 다닐 때 제가 예종 오케스트라랑 이제 협연을 하게 됐어요. 어리게 대학을 들어가고 또 예술단 콘서트홀에서 협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언니 오빠들이 뒤에서 오케스트라 해주시고 뭔가 복합적인 감정 때문인지 너무 떨리는 거예요. 한 2주 전부터.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그냥 눈을 감으면, 그때 영어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버스에서 눈을 감으면 의도치 않게 자꾸 그 연주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. 2주 후에 있을 나의 그 예술이나 콘서트 홀 위에서 나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, 그리고 음악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지휘자 선생님 계시고 이제 전주 오케스트라 파트 들어가고 제 파트 하고 있는데 눈을 못 떠.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제 파트를 계속 하는데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갑자기 그 상상 속에서 멈추는 거예요. 그러면 또 막 소름 돋으면서 너무 떨려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막상 무대 섰을 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 상상 연습이 진짜 중요하구나. 맞아요. 그때부터는 이제 상상 연습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. 이게 상상 연습 해본 적이? 저는 조금 있는데 그냥 시작을 하면은 제가 그냥 소리가 왜 이래? 이런 거 말고 그냥 피아노 이제 전주가 시작되면은 그냥 CD 하나 틀어놓은 느낌으로 조금 흘러가게 내비두는 것 같아요. 그게 무대 위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상황이죠. 이제 아무런 잡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악 자체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.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협연할 때 가끔 이렇게 관객분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하면 이게 너무 집중하고 싶은데 계속 이런 게 계속 그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저는. 아니면 하면서 막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? 그런 생각까지. 가장 힘든 게 맞아. 연주하고 있는데 제일 앞줄에 계신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. 그러면 그게 막 보여. 맞아. 그러면 나 지금 내 음악이 너무 지루한가? 이거 어떻게 하지? 더 빨리 해야 되나? 여러 가지. 혜지 학생이랑 굉장히 다른 게 여기는 편안함을 자는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긴장이 풀렸는데 확실히 연주자분들은 그런 게 책임감이거든요. 맞아요. 어떡하지? 뭐 이런 거. 맞아요. 맞아. 우리 또 PNC 김규현 씨는 또 이런 무대 공포증 이런 거 어떻게 또 극복하시는지. 사례가 많아. 너무 많아서. 자연스럽게 편하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사고 말고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마주하는 그런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잠깐 집중력이 0.11초 이렇게 탁 없어질 때. 맞아. 그때는 정말
거의 매 연주 때 한 번씩은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맞아. 그때 그걸 어떻게 다시 이렇게 자기를 다시 액티베이트 시켜갖고 딱 그 시점으로 되돌려오느냐. 저는 아까 저녁 메뉴에서 생각했는데 저는 여인천하 여기는 모르실 것 같아. 여인천하 알지? 거기도 아니까 사극 메뉴라서. 근데 미국에서 아무튼 또 그것도 콩쿨이었는데요. 10시 반인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치다가 갑자기 잘 나가고 있다가 한국이면 이 시간이면 여인천하 하겠네 이런 아, 거예요. 진짜 연주, 네, 연주 중에. 와, 연주 중에 드라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? 근데 그게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. 그래갖고 잠깐 아까 그런 이상한 거 여인천하 OST 치신 거예요? 뭐냐? 메야 정디 메야 하여튼 네. 그런데 그때 이제 곧 얼마만큼 금방 재빨리 그런 순발력 맞아요 맞아요 무대에서의 돌발 상황과 그리고 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연주자분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꿀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김규현 씨도 그렇고 다미 씨도 그렇고 저희가 학교도 같이 다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인데 그렇죠. 연주가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 들어달라고 맞아요, 악기는 맞아요. 다르지만 다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저의 이 엄살을 아니까 다미 씨는 언니 괜찮아 너무 좋아 걱정하지 마 이상하지 아니야 아니야 내일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저한테 체면을 걸어요 계속 아니야 지금 너무 좋아 이상한 것 같은데? 아닌데? 정말 소리가 좋은데? 언니는 잘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엄청 해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엄청 사실 나이가 제가 몇 살이 조금 더 많은데도 아주 조금 조금 언니처럼 제가 모시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언니 같아요 정 그 멘탈이 그리고 이 규현 씨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졸업 연주도 같이 쳐주시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 독주회도 같이 하셨거든요 네, 이번에 여러분 나중에 연주하면 꼭 보러 가셔야 돼요 네. 근데 할 때 규현 씨도 저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맨날 제가 찡찡대는 거예요 못하겠다 너무 못한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은 규현이는 저를 아니까 또 제일 잘하면 되죠 이런 그러니까 말이라도 제가 뭐 제일 잘하겠어요? 하지만 말이라도 아니야 잘해. 쟤는 잘하면서 그래 아니 너 잘하면서 자꾸 그래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제 멘탈에는 아 이런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나한테 한나야 너 잘하고 잘하잖아 그냥 잘하면 되는 게 무슨 말이야? 이렇게 말해주니까 뭔가 희망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? 약간 되게 나 잘하는구나 나 잘할 수 있구나 이런 네. 너무 좋은 자기가 믿는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준비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이 스튜디오가 되게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네요 앞으로 서로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시고 또 우리 피아니스트 김규현 씨의 꿀팁도 궁금해요 네. 그러니까 저는 한복을 입어라 뭐 이런 그거는 공부할 때만 SNS 가보시면 네, 기한 네, 기한 네, 그거는 오로지 공부할 때만 해당됩니다 네, 팔로우 해주세요 저는 항상 연습을 많이 해요 앉아서 피아노 앞 말고 딴 데 앉아서 아니면 뭐 이렇게 걸어간다든지 이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곡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음을 이제 그려요 근데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치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건 아니지만 그 음을 그리면서 그거를 다 느끼면서 그리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약간 희미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제 생각에 이제 연주날은 그날 하루를 시작을 어떻게 해서 연주날 그 시간까지 맞이하느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이때까지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다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 그날은 그거를 비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 시간을 그냥 맞이하면서 그 시간에 온전히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극복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런 긴장감을 왜냐면 또 긴장감이 없으면 집중이 안 되고 연주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 긴장감만이 줄 수 있는 감정의 증폭 그리고 우리가 무대에서만이 접근하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할 때나 사람이 없을 때 청중들이 없을 때 무대 아닐 때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곳에 가려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있어야 되고 그 긴장감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얼마나 잘 융화시키느냐 네, 그건 것 같아요
오늘 너무 좋은 꿀팁들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디 모모님이 지금 울고 계실 것 같아요. 네. 우리 또 음대생 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연주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윤선 씨는 뭐 궁금한 거 혹시 징크스 같은 게 있으신가요? 있습니다. 무대에 미리 가서 리허설을 하는 네. 거를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부르는데 드레스 리허설을 할 때 그 홀에서 제가 처음 서는 순간이니까 저는 사실 드레스 리허설에서 긴장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 큰 공간이 주는 그 위압감이 있거든요. 이제 맞아요. 그 기에 눌리게 되면서 이제 긴장을 가장 많이 하는 순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 드레스 리허설 때 망하면은 제가 연주 때 잘한다는 징크스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드레스 리허설 망하면 본 연주가 잘 된다? 네. 일부러 망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하다가 드레스 리허설이 조금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네 하면은 이거 연주 때 망하는 거 아니야?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. 신기한 징크스네요. 100% 아닐까요? 워낙 본 연주를 워낙 훌륭하게 하시니까 뭐 대체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일부러 드레스 리허설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. 여러분 근데 따라하지 마세요.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네네. 네, 오늘 음악도들에서 무대에서의 돌발 상황과 무대 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. 와 정말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음대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알게 되면서 서로 굉장히 크게 소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감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음대생들하고 그리고 너무 친한 이런 동료 연주자들하고 이런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고요. 그러니까 이 주제는 연주자라면 그냥 평생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그래서 서로 잘 나누면서 잘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이렇게 음대생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특히 이런 좀 어려운 주제라면 어려운 주제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고민 상담하듯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지금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 저도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네,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네, 뭐 그런 기분이 들면서 뭔가 위로받고 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또모 이 채널이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볼 때마다 되게 반갑고 또 고맙기도 하고요.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. 네, 그 주제, 무대 공포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대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처음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즐거운데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뭐 어쨌건 결점이 아니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음악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채택해서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분들과 훌륭한 음대생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요 많이들 댓글뿐만 아니라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이렇게 해주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음악도들의 브랜든 최였습니다. 여러분 또 3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